Nice game to you.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자, 고품격 LR 토크쇼 롤러와 홀스는 똥 싸러 우리는 게임에서 싸러 게임에서 싸더니 피자를 저희가 많이 못 먹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피자가 한 두 판 먹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에 그 허브 윙스 뭐 이런 것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거 다 먹고 이거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보다 구태 선발전이 길어져서 아까 10시 반쯤 보내주셨는데 9시 50분 그래서 네. 따뜻할 때 먹으라고 보내주신 그 킹케이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뜻할 때 저희는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남은 피자 일단 여기다 놓고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주. 자, 그래서 이번에 진행해볼 주제는 월드 챔피언십 진출 팀도 가려졌고 이제 시즌3를 준비해야 되고 리빌딩에 최적된 기간에서 과연 향후 국내 LOL 팀 혹은 LOL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내가 없어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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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피곤하지? 택배 아저씨 온 줄 알았어? 강도야 강도 모자까지 쓰고 그러니까 모지룩에서 옷 샀대요. 그게 모지룩에서 산 옷이야? 어쩐지 되게 멋있더라. 하나 더 보내주셨대. 근데 진짜로 또 그것도 나처럼 보낼 때 두 개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 보내놓고 사장님이 왜 하나도 안 보냈냐고 따로 왔대요. 그래서 어쩐지 되게 이쁘더라 여러분. 자, 아무튼 무슨 얘기한다고? 향후 우리 LOL 야 내가 이것도 엄청난 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단은 팀 메이드나 네. 선수 이적이나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난 안 조심할 건데. 저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난 다 몰라. 저희가 섣불리 던지면은 관계자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냥 여러분 같이 추론을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던졌는데 관계자들이 들었을 때 어? 이놈들이 우리도 모르게 뭐 대외비를 말하는 뒤통수. 난 롤러를 위해서 모든 걸 배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승의 개인 행동으로 나이스게임TV 행동이 아닌 걸로. 나이스게임TV와는 일절 상관없는 저의 단독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발언은 이게 보시죠.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새로운 뭐 팀이 나올 거다 말 거다 나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거 그지? 지금 뭐, 당근 얘기했잖아. 엮지 마세요. 몰라요. 여기저기에서 팀이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 네. 그리고 어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소문도 많잖아. 그런데 정작 모든 대기업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얘기는 정말 풍성한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겠어? 퀴즈인가요? 정답! 전화 찬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는 뭔데요?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거는 다 같이 한꺼번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없거나 다 같이 빵 터뜨리거나 아예 없거나 정말 제가 정말 헛소리 하는 거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 나 창단했어요, 나 창단했어요, 나 창단했어요. 이렇게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대기업 6개가 한꺼번에 다 창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한꺼번에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빠 던지니까 막 시청자분들끼리 막 추측하고 막 나와서 막 난리 났어. 나 이런 거 싫어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나이스게임TV와 전혀 상관없고 저희가 어떤 들은 이야기랑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단독 발언입니다 이거는. 나 첫눈 얘기야? 저의 단독 발언. 그리고 단독 발언이에요. 설득력 있지 근데. 아니요? 설득되지 않았는데? 전혀 설득력 없냐? 예. 네. 아 그래? 아 난 내 생각엔 그래. 왠지 그럴 일단 것 같아. 그 올라온 썰만 놓고 보면은 뭐 히로 선수가 팀을 하나 짜가지고 신청을 했다 방금 얘기를. 게시판에 네. 그 얘기 나왔어. M5의 겐자 비자발급 아 예 그 얘기도 나왔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비자발급 거부했다고요? 거부됐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되겠지. 못 가는 거야 롤드 컵을? 아니야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거는. 그거 해결되겠지. 예전에도 다른 데에서도 온라인 대회 하겠지 뭐 그럼. 하루 전에 그게 발급이 됐다니까는 그거는 그래. 뭐
우리가 뭐 걱정할 문제 아니고 겐장 알아서 하겠지. 고스페퍼가 원딜을 하고 본다면 하면 되지 뭐. 걘 잘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 부끄럽다. 이건 좀 약해. 아, 부끄럽다. 아리송 진짜 좋았는데. 근데 팀이 좀 다 같이 창단할 수 있다는 떡밥에서 나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떠오르는 거는 저는 선수가 굉장히 지금 없다고 봐요. 나도 마찬가지야.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뭐 어떤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메이드를 하기에는 확실하게 검증이 됐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잠재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선수들도 되게 숫자가 의외로 지금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맞지. 단단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일단 창단하고 이렇게 꿀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건 맞는데 전 이건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현재 무슨 팀을 만들더라도 현재 뭐 팀 소속이 안 돼 있는데 고랭크가 잘하는 팀을 모아놔도 진짜 지금 뭐 챔피언스 16강 탈락한 팀들만도 분명히 실력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뭔가 그렇게 정말. 빵 터지는 그 충격적인 제보를 내가 할 수 있다. 기다려봐. 얘기하고 있어봐. 너 누구야?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진짜 여러분 곤란하게 만들어. 나는 일단 난 프로게이머하고 친하지도 않고 뭐 관계자분들하고 친하지도 않아서 나 방금 생각나. 나 진짜 소름 돋는 거 생각났어. 나 맨날 뭐 랭겜에도 신혜를 만났는데 오픈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 나 맨날 뭐 아는 사람들 네. 다 심해 사람들이라 아는 것도 없고 알 말이 없어요. 이런 거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솔직히 뭐 나는 칸전 되는 거 나 왜 이렇게 난감하지? 아, 나 몰라. 오픈해도 되는지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거든.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자나보다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 챔피언십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떤 한국인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LOL 한국 LOL 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건 맞지. 그게 왜냐면은 얘네가 우승을 하네 이게 좋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선수들이 다 시즌2 월드 챔피언십에 자신들이 올라갈 거라고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단순히 어떤 리그를 내가 뭐 우승을 하겠다 좋은 성적을 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거를 못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바로 내가 싸웠던 선수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엄청난 말하자면 부귀 영화를 딱 누리게 되면은 그거를 느낄 때 선수들의 심정이 어떨까? 내가 거기서 좀만 더 노력했으면은 이거를 내가 거머쥘 수 있지 않았을까? 나도 여기서 이 악 물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다음엔 내가 저게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선수들한테 체감이 되는 효과가 오면서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치.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선수들이 어떤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들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국 선수 한 진짜 한국 딱 한 팀이라도 진짜 잘 되는 거. 이게 저는 사실은 제일 핵심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화를 한 게 어디냐면은 네. 그 로코 SK에서 있었잖아. 그 진상 알았거든. 알게 될 것 같던 거. 근데 그거를 얘기해도 되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오픈해도 되는지 하려는데 지금 전화 안 받으니까 다음 주에 로코가 그 뭐 그 뭐 네. 발표를 한다고 내일 중요한 사진을 발표하고 TV에 올렸대요. 내일? 네. 로코 뭐 KT 뭐야? SK설 있었잖아. SK 간다는. 아 그거냐 진상? 어 나 진상 알고. 로코 진상? 슬로건 진상?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내일 오픈된다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지금 오픈할 필요 없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재밌던데 나 얘기 듣고 되게 재밌었거든. 흥미로웠어. 그리고 국내 팀뿐 아니라 사실은 해외 팀에서도 떡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 한국 팬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시는 건데 해외 팀들도 리빌딩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저희도 뭐 들어오는 이야기도 있고 나오는 뭐 찌라시나 루머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기대를 하시면 아마 이 월드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전체 LOL판에 생길 겁니다. 국내 팀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존 팀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팀... 선수도 우리나라에 안 올라나? 그건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건 좀 추후의 일. 진짜? 당장은 근데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영입할 만큼 아직 우리나라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썩 메리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대기업이 창단되는 얘기 다르죠. 나는 메리트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외 선수들 입장에서 한국에 오는 거는 손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난 그게 메리트 없다고. 왜냐면은 그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빡세고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유는 없어지고 돈은 덜 되는. 아 그래 맞아. 시장 구조 자체가 세비 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그러니까 대회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맞다. 진짜 해외 선수들은 프로 그거 하면서 좀 프리하게 하면서 스트링 하면서 그걸로 돈 버는 게 말하자면 꼬마가 선진국 모델이야. 얼굴도 일단 굉장히 선진국스러워요. 꼬마? 네. 얼굴도 굉장히 선진적이야. 알고 보면 선진국. 근데
홀수 형은 똥을 만들어서 싸우고 오시는 거? 그러니까 워낙 게임에서 싸니까. 어제도 어제가 그러니까 지금 12시 넘었을 때 기준으로 그저께도 11시 미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10시 반인가 전화했더니 지금 똥 싸고 있대. 그러더니 아, 10시쯤 전화했는데 개뻥이야 개뻥. 하루 대부분이 똥 싸는 시네. 똥 싸고 있대. 근데 게임에서 그래서 싸? 미팅에도 원래 같이 만나기로 한 거였는데 내가 저만 먼저 갔어요. 그때도 똥을 엄청 차오셨다는데? 근데 그 미팅도 그나마 원래 이렇게 알고 좀 친한 관계자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잘 안 친한 다른 분들 이렇게 같이 오신 거야. 과장님이 되게 난감해졌지 내가. 근데 어떻게 뭐 똥 싸고 오느라 늦는다는데. 근데 심지어 홀스 형은 인생이 똥이시네요. 심지어 예상 시간보다 더 늦게 왔어. 근데 당당하게 하는 말이 오다가 똑똥이 마려워서 차를 돌려가지고 똑똥을 싸고 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항상 삶이 똥 마려워서 똥 참았다. 똥 싸는데 찾느라 힘들었다 이런 위주네요 선생님은.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너희들은 똥 안 싸니? 바지 쌀 수는 없잖아요. 나 진짜 바지 싸는 줄 알았다 여기다. 그러니까 지리면 지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자기가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 그래 뭐 늦은 거는 다 까먹고 아 그러셨어요? 다 바지에 쌀 수는 없죠. 화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지 쌀 수는 없지 당연히. 당당하게 얘기하네. 이해합니다. 기저귀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 갑자기 되지 않는데 맞잖아요. 흔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똥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생리현상은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좀 그 초등학교를 먼 데를 다녔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겼던 게 똥 라인이에요. 응? 소리야. 그러니까 학교를 등교를 하고 학교를 할 때 막 버스를 타고 그래서 한참을 걸어야 돼. 중간에 갑자기 똥이 마려. 그러면은 건물이 화장실을 열어놓는 거지 건물이 있고 닫아놓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 똥이 마려면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말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 건물은 가면 화장실이 100% 열려 있다. 이런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 네. 아까 왜냐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 똥 싸면 막 괜히 놀림 받고 막 이런 거. 내 친구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도 말해. 이게 무슨 증후군이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집에서만 똥을 싸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만해. 점심 시간에. 그만해. 그럼 음식 앞에 놓고 뭐 하는 거야? 아, 못 거잖아요. 자기 싸고 놓고 자기 바와 놓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싸고 온 거랑 얘기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 이게 나 형태문이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심리학적으로 무슨 똥도 네. 증후군이라는 게. 점심 시간에 진짜로 집이 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에 갔다 왔다니까 그 싼다고? 그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똥꼬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 집에서만 싸야 되는 애들이 있어. 엉덩이 증후군이 진짜로 있어. 아무튼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된대. 나 자기는 절대 학교도 못 싸겠대. 특히 요즘 애들은 되게 심한데. 아 놀림받고 왕따 아니, 아니라 집에 있는 비대가 다 있잖아. 요즘에 비대가 다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는 거에서 너무 낯선 환경이고 지저분하다 해서 똥을 못 싸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변비 환자들이 이렇게 많대 지금. 학교에서 아예 화장실 되게 심각한 심도 있게 토론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 심각하네. 국내 똥의 현주소.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참다가 또 바지 싸면은 왕따 당할 거 아니야. 롤도 결국은 제일 큰 문제는 똥 싸는 거야. 그렇지. 당당하게 싸세요. 확실하게 싸라고 침착하게 싸. 그러니까 싸려면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때가 똥 얘기만 하고 있었어? 예.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참 또 어마어마한 떡밥을 던졌죠. 어떤 거? 또 막 던졌어 막 그냥. 막 던졌어. 뭐 어떤 거? 그래서 난 그냥 개인 발언으로 하기로 했어 그냥. 로코 SK설의 진상. 로코 SK설이 있어? SK설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한때 돌았어요. 그거의 진상을 로코 제가. 로코 KT설은 내가 커뮤니티.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떤 건지. 알아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알았어요.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됐나. 그리고 그 후에 히스토리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확인하려고 오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지 자나봐. 전화를 안 받았어. 받는 게 아니죠. 녹화한테? 어? 녹화한테? 아니 이걸 알려준 사람한테. 그거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로코한테. 아니지 내가 물어볼 필요 있나 로코한테. 로코한테도 물어보시면 두 군데 물어볼게. 크로스 체크할게. 로코한테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아니지. 당사자니까? 일단 아니지. 아니. 우리가 제보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안 되고. 근데 제가 개인 발언으로 할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그 형 오기 전에 번들 봤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얘네가 듣고 한 얘기인지 안 듣고 한 얘기인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도 그냥 한 명의 사람 입장에서 그냥 던졌어. 진짜야. 그럼 그걸 관계자들이 들었어. 어? 이놈들이 어떻게 건너 듣고 우리 뒤통수를 쳤구나. 그럴 좀 위험 여지가
상당하다. 나는 롤러화에 내 영혼을 팔겠어. 아니, 그런 것까지 뭐 너무 염려하면 사실 뭐 방송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어떻게 해? 근데 제가 아, 나는 인벤 뭐 디스니캠 이런데 뭐 PGR 이런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전 심지어 그런 걸 안 보니? 다 보는데 프로게이머들하고 막 같이 게임할 기회가 있으면 만약 자기들끼리 막 게임단 막 얘기해요. 나 관심 없어. 난 그래서 난 그것도 있었잖아. 무슨 로망을 통으로 어떤 프로게임단이 통으로 섭외를 하고 있다. 아니래요? 그래서 관영이한테 바로 물어보라 했잖아. 야, 관영 물어봐. 전혀 사실 무근이야. 전혀 난 그 팀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닌 건가? 너 진짜 아니지? 아니면 너 진짜 이거 나중에 맞다고 하면 넌 뒤졌다. 진짜 아니래? 그건 아니래. 로망을 통으로 뭐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춘향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결코 아니다. 정색을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관영이만 빠졌을 수도 있어. 너 왜 이 자식아 막 얘기해 저한테만 그러잖아요? 아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관영이가 뒤통수 맞았을 수도 있어. 아 관영이만 빠지고. 관영이 버리고. 근데 관영이가 핵심인데. 통수의 역사 또 거기서 출발하는 거구만. 그럼 이제 관영이가 들어오는 딱 만나는 통수의 역사야. 흑역사의 통클라시코 해가지고. 괜찮네. 그렇게 만날 수 있겠다 진짜로. 근데 춘향이가 빠지면은 로망이 사실 뭐 오도가 사실 개가 하고 다 하고 저기 공익 하신다는 분? 그러니까 공익이 좀 해제돼요. 그러니까 10월 20일인가? 10월 달에 끝나. 9월 며칠인가? 월챔이 끝나고 나면은 춘향이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에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그 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지. 뉴스탄 난 진짜 사람들이 재밌고 천재인 것 같아 진짜. 잔뜩은 그런 진짜 여기 떨어진 요런 부스러기들을 다 모아서 싹 이렇게 포장만 하면은 되게 그럴싸해. 그게 진짜 나는 그런 음모론이 나는 너무 재밌어. 나도 재밌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음모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금은 얘기 못하지만 정말 헛다리 짚을 때는 너무 야, 진짜 웃긴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가끔 있다니까. 얘기하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 그게 롤러와의 살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향후 지금 일단 우리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사실은 관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물어보질 않아. 일부러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모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그냥 얘기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뭐 특히나 뭐 게임사나 뭐 라이엇 뭐 관계자를 만나거나 아 이거 뭐 대외비인데 그러면 또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내가 그런 말하지 말아야 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 누구보다 빨리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롤러와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공식 스포 방송 여기는 롤러와입니다. 나는 아예 그런 얘기를 관계자들한테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음모론을 좋아하는 거지. 나온 사실만 놓고 보면은 클라이막스 클랜을 만들었죠. 지금? 클라이막스 클랜을 만들었어요. 그 스타테일 애들이랑 원래 예전에 이제 시맥스 카오스 시맥스랑 관련 애들이 코치 제대하면서 뭐 제대 날이 좀 낮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클라이막스 클랜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를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일단은 친목 클랜을 유지하면서 이게 프로팀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게 프로팀의 전신이 될지는 뭐 꼬마도 거기 껴있나? 아니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고 있어. 그냥 독학사에서 사람들 모아서 만든 것 같던데. 아 그러면은 원래 그 아 그 뭐 마파 이런 애들도 있고? 아이디가 있는 걸 봤었어요. 저도 마파 클라이막스 마파로 바꾼 걸로 갔다라고요? 바꿨어요. 봤어요. 시메이랑 CVMAX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니까 시맥스가 클라이막스 클랜을 줄여서 시맥스 클랜이라고.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 시스템에서 그 클랜 태그가 네 글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줄여가지고 CMAX로 했었어요. CMAX는 둘이 아무 연관이 아무 연관도 없고 그 시맥스 클랜이 카오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클랜이고 가장 잘했던 클랜, 가장 센 전력을 가졌던 클랜이었는데 센 애들이 모여서 클랜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이름을 무슨 간장게장 GJG 뭐 이딴 걸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 이거 빅토리 바꿔줬어. 니네 좀 멋있는 거 해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지어줬던 게 그때 시맥스였거든요. 걔네가 흥했다가 지금은 이제 몇몇이 LOL로 넘어왔는데 그 클랜을 명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GJGJ 클랜이었다니까 원래. 괜찮은데? 그 GJGJ가 뭐냐 간장게장이요? 빵 터지잖아. GJR보다 진짜 한 수 아래. GJR은 굉장히 품격 있는. 그렇지. GJR이 개졸렬이었나?
나 처음에 그 GJR이 무슨지 몰랐어. 예, 그럼 반전이 있어야죠. 아, GJR이 개졸렬이에요? 심지어 예전에 아발론에는 헤드립 팀명도 막 있었어요. 그 갤러들이 만들어서 팀을 나왔었는데 정확히 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패드립인데 뭔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패드립. 근데 그걸로 뭐 온게임 내 리그 나오려 그러고 막 그랬었던. 아, GJR을 몰랐? GJR 몰랐었구나. 맞아. 아, 저 M2CH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M2CH라는 뭐 두 명의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 뭐야 MEC8입니다. 뭐야 그게 MEC8이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아 무슨 엄청난 게 있는 거다 막 못됐다. 제키베키도 있었죠. 정크버크. 그거보다 큐티 ZZZ 클랜이 있었지. 그건 뭐였죠? 병신크크. 아. BUCU 크크. 아휴 그 시간 연습을 하지.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그런 거.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리빌딩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팀이 저는 MVP. MVP가 되게 약한 게 맞는데. 근데 히로는 어디 간대? 지금 신청은 했어요 NLB를. 히로가? 팀 짜서. 아 그래? 네. 네오라는 아이디 있었지. 예, 그 뭐 애니오. 고스카우 5로. G5로. 모스코 5가 아니라 고스코. 고스카우 5로. 고스코 5로 만들었고. MVP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팀이 분명히 분가 프로팀일 수도 있겠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히로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높죠. 히로가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팀을 뛰쳐나와서 NLB에 아마추어 친구들과 함께 NLB에 처음부터 출발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에이 그래도 뛰쳐나왔다고 하자. 히로의 빈자리는 누가 들어갈까? 원딜. 히로의 빈자리를 왜. 오. 그래서 사실은 대단하다. 원딜 AD. AD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코도코 나진설이 많이 나왔었는데 로코도코가 자기 입으로 나진은 아니다라고 모두 딱 박았단 말이야. 로코도코도 사실은 트위터에다가 워낙에 자기 근황을 많이 써놓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디 답하고 유학 뭐 공부에다가 저 유학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그래서 그 떡밥이 이제 막 점점 살이 붙는 거야 로코도코 말 이 루머들이. 그래서 로코도코 솔랭을 하나? 네 해요. 그래서 히로가 빠진 자리에 로코도코가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로코이버스 얘기했으니 그러면 히로가 빈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엑스페션이 원딜로 가고. 아, 안 돼. 엑스페션 탑 잘하는데 왜? 권웅이 딜 따라서. 그나마 낮은 실드에서 다 괜찮잖아? 그나마 지금 낮은 실드에서 아니 엑스페션 서포터. 그만해. 일절만 일절만 진짜. 준직장? 아 준직장? 그게 뭔데? 들어왔다고? 확실해? 그니까 준직장이 테스트를 본다라는 정보까지는 우리가 동수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팀인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낮은 질드였다 라고 팬분들이 말하네요. 스타즈워에서 준식장이 나왔어요. 아 이미? 원딜로. 아 이거는 뭐 나 아, 그래요? 거야. 아 그랬어? 아니지 근데 확정이 아닐 수도 있지 그게. 아 그러네. 확정은 아닐 수 있지만 확정은 테스트 높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그때 낮인이었죠 한 거죠. MIG에서 우리 카드 숨기고 그거 했었잖아 배틀로얄에서. 네. 그래가지고 낮인데 MIG 했을 때. 아 그거처럼. 그때도 지금 사기였잖아 그게. 어 그러면 진짜 거의 중장이 거의 간다고 보면 돼. 골포. 대안이 없어. 사실상의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선수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맞아. 그 검증된 애들이 없어. 준식장? 온게임 내 설치랑 노력하는 수준이 다르대. 무슨 떡밥까지가 무슨. 항상 비교 당하죠. 다른 데를 왜 못 보냐면 저희랑 방송 시간이 겹치니까요. 못 봤죠 그거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글쎄 대회 하나 나갔다고 멤버가 완전 확정이라고 봐야 되나. 왜냐면은 결국에는 아직 챔피언스 리그를 안 나간 거잖아요 예선이랑. 그리고 그게 주 멤버를 한국 그 서킷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때가 확정이라고 봐야 돼서 멤버는 언제, 얼마든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천수가 몇 개죠? 그 MVP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팀이 리빌딩되고 불안정해가는 과정에서 MVP는 고정 멤버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네임밸류 있는 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경험치랑 그 배고픔이
쭉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시즌 3쯤에는 좀 빵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나이스 게임 TV는 해설자들이 해설을 하는 우리 대회 말고 다른 대회를 챙겨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핑계니까 분명히 안 되니까. 근데 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당분간은 없어. 해설을만 해야 되는데 해설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힘들어요. 주면... 시청자 여러분들 잠을 주시면 도와주세요. 이걸로 오늘 제가 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걸로 해설만 딱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해설만 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월급을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저희가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해설만 해라 대신에 회당 몇백 줄게. 이게 안 되죠. 그럼 온게임에서 몇백 받는단 말이야? 모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몇백 원 줄 수도 있고 일단 뭐 넘겨보는 거죠. 몰라요 나도. 나 온게임 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실은 이게 파이가 좀 커지고 중계진은 그냥 출연료 주고 전문 중계진을 쓰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 업무 보는 사람 직원들은 직원 월급 받고 직원을 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근데 나이스 게임 TV의 지금 현재 특성상은 이거를 이거 출연료 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는 수지 탓에 나올 수가 없어. 왜냐? 토렌토에서 다운 받잖아. 토렌토에서 다운 받아 보잖아. 다 다운 받아서 안 보잖아. 수익 나올 게 거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는 걸로. 다른 얘기하죠.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회사 많이 키워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 회사 돈 많이 벌면. 근데 어쨌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 광석이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진짜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뭐 시간 쪼개서 많이들 막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은밀한 개인 교수도 사실 원래 동수가 지금 그 이제 그걸로 자연스럽게 넣으면 되나 새로운 네 프로그램 말씀드려도 돼요? 말해도 되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수가 은밀한 개인 교수 본인 일부러 직접 네. PR을 하시죠. 그럼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 뉴 프로그램 대담한 팀 연습 형제 프로그램이죠. 이제 제가 개인 교습에서 이제는 팀 단위로 넘어갔습니다. 대회 신청을 해서 실제 대회 지금 예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지금 도전하는 게 PC방 리그는 아니요? 얘기 좀 하시죠. PC방 리그를 원래 신청을 하셨죠? 아 그 PC방 리그가 잘못됐어. 신청이 잘못돼서 PC방 리그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가자! 얘기하세요. 아... 있는 그대로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7등이에요. 7등 네. 7등인데 제가 예선 신청을 잘못해갖고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그래서 결론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네. 그 다음 NLB네 이제. NLB는 너무 빡세. NLB 미드 구하고 있습니다. 불보타가 딴 팀 만들어 갔어요. 불기껏 연습했더니 여기는 무슨 대회 나가지도 못하고 AP마스터도 갔어요. AP마스터까지? 지금 동네 듣보자 팀 돼버렸네. 아니 지금 확정된 멤버가 서폿에 너 기름 샌다라고 하는 블리치 세계 최고의 자칭 네. 있고 베르톨트 탑에 빵태 한태원 잡니 빵태 중 아, 다른 거 잘하세요. 근데 이게 무게감이 근데 확 떨어졌다 진짜 등에 빠지니까. 그리고 김동수 정글 낙겐 가림토 그리고 정말 정 중요한 미드와 원딜이 없네. 있어요. 원딜도 정해졌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다른 팀 얘기는 그렇게 던져놓고 뭐 이런 어이없는 혼자한테는 어리다 그랬나? 와 어리죠 다 다른 데는 비밀리 추진되고 있는 막 프로팀 얘기도 다 던져놓고서 로코돌 로코 히로 로코 히 오! 소름이 소름 돋는다. 연락 해볼까 진짜? 진짜 연락 해봐야겠다. 뭐라고? 로코 나랑 대회 나갈래?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준다고. 우리 팀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 보여주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는 내가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방송사랑 관련된 팀이다. 그러면 로코는 그럼 스파키지에 이어서 온게임즈에서 나왔나?
괜찮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그 우승자가 있는 팀이다. 로코도 곧 섭외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미드라인이 비었어요, 지금. 이석희? 이석희 팀이 있잖아. 미드야? 아이디가 이석희인가? 네. 이석희도 한번 섭외해보겠습니다. 스펙킹. 스펙킹 팀 뭐 하나 보던데? 스펙킹. 내가 다 검색해보고 있어. CRM? CRM 안 되잖아요, 지금. CRL은 누군데? CRL은 되지. 되나? 누가? CRL. CRL은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어딜? NAB? 어. 안 될 게 뭐가 있어. 얼굴 안 보잖아. 아니 형이 미드 판테온 가고. 아니야. 정글로 고래까와 형님.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 라이너들은 수준 차이가 딱 티가 나. 근데 정글러는 티 안 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라이너들은 실력 차이가 나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미드 좀 특이한 챔프가 주력이라서 상관없나? 뭐 상관없지. 미드 소라카 어때? 아 근데 나는 사실은 조합을 탑 두 명이 두 명을 우리 팀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드는 채도 안 하시는데? 탑 두 명. 탑. 왜냐하면 아이디처럼. 저는 항상 탑 라이너가 미드에 올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즈처럼 탑 챔프가 미드도 오고. 그럼 탑에는 말파이트나 블라디미르 가면 되니까, 럼블이나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런 탑 두 명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막 그런 떡밥 있잖아요, 지금 뭐 콘셀 선수 나올 수도 있다 막 그런 떡밥 예전에. 내가 정말 호시탐탐 내 눈으로 기다려. 콘셀을 꼬시고 있어. 어? 아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발표를 기다려. 콘셀이 어떻게 LJM을 나온다 쳐도 어떻게? 왜? 좋은 팀을 소개시켜준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또 채팅장에서 전국 각지의 미드 고수들에게 한마디 PR. 여러분들 프로를 꿈꾸신다면 저희 팀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활약에 따라서 정말 좋은 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청하세요. nicegame.tv에. 부럽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네. 내일 가서 다 모아서 사과를 하고요.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가긴 갈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안 게 이 제가 이 대회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 픽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더라고 보니까 대회에서부터 왜 그랬죠? 라고 하는 상황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해설을 위해서도 오대호 팀플 대회를 한번 나가보는 건 나가야 도움이 되겠다. 네. 그것도 정말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해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요? 또 일취월장 하는 거죠. 다음 목표는 일단은 그럼 NLB. NLB가 됐어요. PC방은 강제 탈락. 룰이 이상해요. 팀명이 어떻게 되나요? 레드불을 어떻게든 섭외하고 싶어서 레드불. 아, 팀 후원사를? 근데 레드불로 하면 너무 노골적이어서. 네. 레드불로 하는 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레드불보타. 불보타. 근데 불보타 나갔잖아. 거기다 불보타 없고. 그래서 이제 강제 탈락 됐죠. 슬픈 네. 얘기네. 이거 그 팀 창단에 대한 엄청난 떡밥인데요. 팀 하나가 창단이 됐었지만 대회식 참가를 못하고 빡을 아무도 하셨다. 모르게. 그래서 레드불 보타가 새로운 팀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떡밥이 될 수 있죠. 분위기? 롤라의 흥행을 생각하면 AP 맞춰도 될 것 같어. 그 전에 MVP에 있던 사람 두 명에서 그러니까 네 명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거고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때 껴달라 그래 그럼. 예? 네? 껴달라 그래. 창조라 그럼. 어떻게 또. 그걸까지. 로코도 껴주려고 했는데 언제 이거. 로코 이제 와서. 로코야 미안. 본인은 이 사실 알고 있을까요? 연락을 안 받아 로코도 선수가.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데. 뭐만 말하면은 다 얘기하니까. 또 설득의 힘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밀한 개인 교습을 네.
제가 하려고 이제 그랬었는데. 흑심으로. 나는 이제 좀 배워서 아주 심연이 좀 탈출해보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은밀한 개인 교습은 심해 탈출용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뭐냐면 내가 은밀한 개인 교습을 하잖아. 그럼 내가 플레이하는 거는 방송을 아예 안 할 거야. 그냥 프로게이머가 세 경기 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모하고. 그리고 내가 따로 나와서 그냥 연습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사실 동수가 은밀한 개인 교습할 때도 프로게이머 갈 때는 사람들 막 붙어 있다가 동수가 플레이했다 하는 순간 다 나가. 그래도 못된 시청자분들. 그래도 그냥. 아, 그러면 그냥 난 프로게이머 3게임 정도 그냥 시키고 챔피언 한 3개 정도 배워보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얘기나 좀 하고 뭐 이러려고 했었지. 근데 광선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 아니겠냐. 해설도 뭐 그렇고 내가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되겠지 않겠냐. 그래도 그냥 광석이 보고 오늘 그래서 녹화했죠? 네, MVP 노페 선수 녹화를 했는데 잘생겼어. 어, 노페 선수 되게 잘생겼더라고. 인정합니다. 잘생겼어 진짜. 나는 저기 해설 관련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 캐스터나 이런 거 문의하러 오는 인벤에서 해설 아주 잘하세요. 대박인 게 말을 진짜 잘해요. 그래. 그러니까 야, 말을 잘해가지고 은밀한 게임 교수 자체 이제 프로게이머분들이 게임 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옆에서 진짜 말하자면은 귀찮다 싶을 정도로 계속 물어봐야지 뭐가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어떤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쭈루룩 또 하나를 쭈루룩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딴 어떤 세부적인 걸 물어볼 수가 있고 이야기가 이제 좀 잘 정리가 안 된 것만 내가 중간에 한 번 한 번씩 딱 정리를 해주고 딱 유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하면 딱딱 짚어주면은 방송이 쫙쫙 나와요. 대박이었네 이번 월요일은 또. 네. 얼굴도 잘생겼고 예의도 바르고 대박이네요. 낮게면 탑자리가 흔들리시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은밀한 개인 교수님 일부러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와서 이제 처음에 막 이야기하고 막 뭐 했었다 얘기하는데 옛날에 뭐 그 카우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페 선수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에쿠스라는 클랜이 있었어요. 카우스 굉장히 초창기에. 그때 거기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때 잠시 했었던 멤버라서 저를 안다. 근데 저는 걔를 많이 기억을 못하고 대신 밑장이 뒤바뀌어서 내가 아니지 내가 배우려고 얘를 모셔왔잖아 지금은. 야 걔는 날 알고 있었는데 나 이제 몰랐다. 어. 이런 식으로 꼭 말을 해요. 아, 왜 그래 정색을 해. 그래서 진짜 아우, 많이 진짜. 배웠어요. 근데 말을 진짜 너무 잘해서 진짜 그래. 나중에는 다른 방송 있으면은 진짜 노페 선수는 섭외를 해도 충분하겠다. 어. 그래가지고 말 진짜 잘한다니까. 네. 내가 보고 인벤트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 말을 너무 잘해서. 인벤트 툴 대회 할 때 해설도 하고 했잖아.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여자친구는 없대요. 그게 이해가 안 가. 대시 아 정체성을 밝혔어요. 노페 선수는 배려 안 하나? 여러분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방송에. 야 좋아. 아 내가 왜 방송에 이걸 해명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은밀한 게임에서 잘 찍었고 재밌고 훈훈하게 잘 됐어요. 진짜 노페 선수 하나 덕분에. 그러니까 은밀한 게임 교습은 처음에 의도했던 거 플러스 알파가 된 게 해설의 예,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정말 뭐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단순히 그 은밀한 게임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떠나서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뉴메타 연구소는 폐지를 시키려고 봤는데 단군이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인공호흡기를 딱 이번 주에 아주 잘 됐죠 다행히. 다음 주로 잘 될 거잖아. 거기다가 지금 뭐 이거 뉴메타 연장 방송 해주세요. 어떻게? 연장해야죠. 뉴메타 연구소는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했던 짱남 이인조가 다음 주에 피자를 보내주실 분이 계시면 짱남 이인조 폐지해 주세요. 짱남 이인조가 단 한 해도 흥하지 못하고 아 1회는 근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좀 어수선한 거 빼놓고는 첫 번째 1회는 나는 재밌었는데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르다. 우리는 왜냐면은 컨셉 자체가 대결이라는 컨셉은 사실은 나중에 들어간 거고 우리의 원래 컨셉은 천상계 게임을 보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재미가 있고 프로 선수를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노출되지 않은 그런 천상계 유저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포장을 해주고 같이 게임하는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선수가 NAB라든지 이런 데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그거 자체가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실 감안을 해서 천상계의 제대로 된 좀 빡센 경기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시작으로 했던 건데 대결이란 컨셉에 이제 시청자분들 오히려 집중을 하셔가지고 예능을 해라 뭐 증명의 전장이나 이런 거 위주로 아니면 뭐 랜덤 애니지키기
이런 걸 하는 쪽으로 좀 그 포인트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나는 근데 그렇게 짱남인 줄 보면서 일단 초반에 이제 이번 주 경 이번 주 방송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얘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 그 경기 방송 전에 서로 얘기도 하고 전략 회의도 하고 이런 걸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단군 팀이 좀 객관적으로 라인에서 밀렸어. 얘가 너무 정색을 하는 거야. 못한다고? 아니 얘는 막 놀리는데 막 못한다고 하는데 얘는 그거를 실드를 쳐줄 수도 없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져 점점. 나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하면서 말하자면은 그러면 빅돌은 졸라 얄밉다 막 이렇게 되고 얘는 진짜 막 진짜 말을 안 해. 내가 막 계속 놀리니까 막 부글부글 올라가는 거야. 막. 때리겠는데 뭐 이런 댓글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얘가 막 말하래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 근데 내 말이 맞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가. 우리가 못해서 죽었구나. 내가 서 아 우리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적이 되니까 나는 더 오버하고 단군 형은 더 말하자면 진지하게 그냥 침묵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리그 배틀로얄도 일단은 다음 주는 없고 이제 챔피언스도 없고 그래서 다 저녁 7시 때 방송이 모든 심야에 썼던 예능 방송 다 저녁 7시 때 줄을 다 가니까. 네. 짱남 2인조는 다음 주에 나랑 빅토리랑 둘이 한번 갑니다. 제가 인공호흡기를 들고 뉴메타 연구소를 강군이 살렸듯이 들어가면 되잖아. 안 돼, 얘랑 나랑은. 그리고 지금